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정규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이런 패턴으로 매칭을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 1개부터 9글자고, 요거는 뭐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구분자가 하이픈이고 공백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요 셀트리온으로 시작하는 한글 숫자 영문자 포함하는 다, 한 줄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파이썬에서 할수 있어야 되겠죠? 정규식을 만들고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건요 알리지exr.com이라는 요 사이트인데, 여기 말고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 계속 데이터 뽑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find matched text라는 요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요 정규식을 집어넣으면 요거에 맞게 어떤 리스트, 네임스라고 해놨죠.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libs에다가 여기 패턴 매처라고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find matched text 요거를 여기에 이제 텍스트랑 정규식이 들어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규식이고 여기 텍스트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정규식을 써야 되겠죠? 파이썬에서 정규식 쓰기. 우리가 배우는 게 정규식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regular expression. 네, Python argexp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알리라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요거를 들어가 볼까요? 그럼 뭐 모시기 나오고 뭐 어떻게 패턴 매칭을 할수 있는데, 뭐 이런 식들이 있고 이런 기호들이 있다.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 곱하기도 있고 점도 있고 더하기 물음표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거 개수, 그 다음에 from to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뭐 한글 숫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규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간단하진 않군요. 참 기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import ally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전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find all이라고 있는데 ally. 뭐 find all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얘를 쓸 겁니다. find all. 그래서 전에 썼던 것도 뭐 find all 썼네요. 패턴하고 텍스트 넣으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걸로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import ally, regular expression, 그냥 ally예요, ally. 그 다음에, ally.find all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pattern, pattern이 regular expression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text, 예, 받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matched. 이게 매치가 된 애들이 요 matched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몇 개가 매치가 됐나 한번 len으로 찍어볼게요. matched, matched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4번으로 실행을 했었죠. 실행. 자, 이렇게 하면 13개가 있네요. 13개. 13개 맞나 봅시다. 여기다 프린트 텍스트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총 13개가 나오네요. 그럼 요 매치드에서 매치해준 거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린트 매치드 타입을 좀 한번 찍어볼게요. 타입이 뭔지. 리스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거 매치드를 리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텍스트였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매치드를 리턴을 했죠.
그래서 자, 여기 names 안에 어떤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print names 요거를 자,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이름이 쭉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포문으로 뽑으려면은 for names name in names print name 이렇게 찍으면은 네, 이렇게 요 필요한 거 요만큼만 딱 뽑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에서 데이터를 패턴을 가지고 추출을 하려면 일단은 정규식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정규식. 그래서 정규식에는 뭐 대표적인 사용법 이렇게 쓰시는 건데 뭐 거의 요거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규식 을 찾아가지고 그 매뉴얼 같은 거 인터넷 검색하셔서 충분히 요거 응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그 정규식을 패턴 매칭할 때 RE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find all 이용하면은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준다는 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